정치권 소식입니다. 대선 선두주자에서 그런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게 곤혹스런 일이 잇따라 생겼습니다. 테러 첩보가 입수됐는가 하면 당선을 가정한 가짜 내각 명단까지 나돌고 있습니다.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을 거란 첩보가 입수됐다고 문 전 대표 캠프가 밝혔습니다. 복수의 제보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일시와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장난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. 실제 인터넷상에 청년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나돌았는데 문 전 대표를 노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문 전 대표 캠프는 경찰에 경호 요청을 하는 대신 자체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. 테러설에 이어 SNS상에 문재인 정부 내각 청와대란 제목의 괴문서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습니다.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, 대통령 비서실장에 누가 될 거란 내용인데 캠프 고위 관계자와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. 문 전 대표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최초 유포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빨리 대처하지 않아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내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탄핵 국면에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걸로 풀이됩니다. SBS 한정원입니다.